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담입니다. 서태후에 대해 자세히 안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 사진 속의 세 여인 중에서 서태후 옆자리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여인이 당연히 광서재 아내인 황후일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광서재의 아내는 뜻밖에도 왼쪽 여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여인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1900년대 초 자금성에 머물렀던 캐서린 칼과 유덕령에 따르면 그녀는 걸륭제 후손으로 청 역사상 12명의 철모 왕족 중 하나인 이광의 넷째 딸이었습니다. 이광은 걸륭제의 17번째 아들인 영린의 손자로 능력이 뛰어나지 못했고 탐욕스러운 데다 평판도 좋지 않았지만 아첨이나 아부에 능해 광서제와 서태후의 깊은 신임을 받고 고위 관직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푸이가 황제로 즉위한 후에도 섭정이었던 그의 생부 자이펑에 의해 내각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이 넷째 딸은 그의 정치적 야망의 수단 중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1900년 전후의 자금성 방문자들에 따르면 자금성에는 미인들이 많은 지금의 화려한 사극과 달리 외모가 좋은 여자들이 매우 드물었다고 합니다. 광서제의 후궁인 진비가 예쁘장하게 생겼다고 하지만 복원된 이미지일 뿐 실제로는 언니인 금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육류황후나 영수공주의 못생긴 외모를 오랜 근친혼의 결과로 보기조차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프린세스의 외모는 자금성에서 독보적이었고 당시의 궁여회고록에도 최고의 궁중 미인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리 청왕실의 미인이라고 하면 이전에 영상으로 올린 왕민통과 푸이의 여동생들이 떠오를지 모르지만 그녀들은 대부분 서태후가 죽고 청이 망하고 황실만 존재하던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이 프린세스의 이름은 기록상 자이슈지만 자금성 내의 모든 이들에게 서거거로 불리웠습니다. 중국말로 넷째 프린세스라는 뜻입니다. 서거거는 이광의 12딸 중에서 외모나 성격, 능력 모든 면에서 뛰어나 서태후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서태후는 서거거를 매우 좋아해 언제나 데리고 다녔습니다. 서태후의 초상화를 그렸던 캐서린 칼에 의하면 서거거는 완벽한 타원형 얼굴, 큰 갈색 눈, 그리고 맑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 어떤 기준으로도 미인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청나라 여자들이 얼굴에 짙은 분화장을 하고 입술 중앙 부분을 붉은색으로 살짝 칠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그녀는 미망인이었기 때문에 화장을 할수 없어 언제나 맨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 칼은 분화장을 짙게 한 여자들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고 화장을 안한 그녀가 더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16세에 만주귀족 히타라 가문의 고위 관료의 아들, 시중과 결혼했지만 얼마 후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서거거는 결혼 후에도 서태후 옆을 지킨다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서태후와 그녀의 약속이었다기보다 서태후와 그녀의 아버지 이광의 약속이었습니다. 서거거의 남편도 서태후가 골랐는데 그럼에도 둘은 서로를 좋아해 잠시나마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서거거는 신혼에도 남편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서태후의 호출로 궁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상대가 서태후였기 때문에 소가리만 했을 뿐 달리 어쩌지를 못했고 그 체념이 우울증이 되고 병이 되어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에도 서거거는 남편을 잃고 슬퍼할 새도 없이 서태후가 보낸 가마를 타야 했습니다. 서거거 남편의 상 중에 서태후는 관음상 역할극을 하고 있었는데 드래곤 레이디 역을 맡은 여인이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자 서거거를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서거거는 모든 감정을 누르고 그 역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서태후의 남다른 총애가 그녀의 인생에는 엄청난 불운이자 불행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10대 후반에 과부가 되어 서태후 주변에 항상 머물렀던 프린세스나 과부 그룹의 일원으로 궂은 궁궐에 갇혀 서태후의 말상대나 놀이 상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일까 서태후와 같이 찍은 사진에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수심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녀가 삶에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당시 청나라에서 그녀와 같은 신분의 여자가 재혼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고 해도 재혼하면 신분과 지위와 명성을 비롯한 모든 것을 잃었기에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인도에서처럼 죽은 남편의 장작더미에서 희생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과부의 자발적인 자살이 고귀한 행위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서거거가 서태후의 족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1908년 서태후가 죽은 후였습니다. 서태후가 사라지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되었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였습니다. 그녀가 뒤늦게 찾은 자유는 무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자금성에서 계속 살 수도 있었지만 기어코 궁을 떠났습니다. 궁은 그녀에게 영원한 감옥이었습니다. 봉건 사회에서 여인의 신분이 아무리 높아도 절대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그녀의 삶이 잘 보여줍니다. 캐서린 칼에 따르면 그 당시는 젊을 때 과부가 된 상류층 여인들이 양자를 드리는 관습이 있었고 서거거 또한 그렇게 드린 양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이 망한 후에 그녀는 더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만 전해질 뿐 그것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어 보이는 것이 있다면 서태후 때문에 서거거 개인의 삶은 불행했을지 모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여인들이 삶의 궤적을 흔적조차 남기지 못했던 시절에 사진으로나마 자신의 존재를 영원히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